와, 여기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되게 이쁜 다리 위에서 뭐 크루즈쉽이 떡 저기 있고 크루즈쉽 있고 와, 이 모태 그래 다리가 되게 이쁘네. 그리고 아, 잘 가고 있어요. 일단 트럭 뒤에 천천히 가고 있어요. 와, 여기서 원래 뭐 카밋 뭐 하는 장소인데 지금 11시인데 아무도 없네. 뱅글뱅글 엄청 돌아서 왔는데, 와, 저 경찰 저 차도 쫙 막고 있고, 오, 신기하네. 역시 계획을 안 하고 오면 이렇게 되죠? 그냥 이번에 일단 치고, 오. 일단, 아쉽지만, 그냥 가야겠네. 뭐 딱히 할게 없는데. 자, 어제는 경찰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오늘은 차가 좀 있네요, 차들이. 여기가 달포크 PR, 휴게소 같은데. 또 팔력도 쭉 있고. 특이한 차들 되게 많네. 뭐 일본 차들 JDM하고 뭐 미국 차 여러 가지 주식밖에 섞여 있는데 어좀 너무 일찍 온 건지 차들 뭐꽉차 있지 않네. 어제 너무 늦게 와서 차가 없나 했는데, 일요일날 잠들이 없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신기한 차도 많네. 오, 86, 뭐, RX7. 스바루. 외국인도 되게 많이 있고. 서로 사진 찍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에. 원래 카밋이라는 단어도 뭔가 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한강에서 그냥 웽웽거리던 그런 거 봤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건 처음 봐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꽉차 있던데 오늘은 좀 적은 것 같아. 일단 와보길 잘했네. 뭔가 튜닝차들부터 뭐 소화라 신비야 이런 것도 마크 X. 혼다 12갈도 있고. 저는 저기 멀리 차 대고 그냥 짜져 있어요. 이 차들이 다 절로 모이나 보네? 왜 모이지? 차 일본 뭐 희한한 신기한 문화가 있네. 마트 형식의 자동차 용품 전동 오토박스도 보고 놀랐고. 그리고 또 교통은 문화는 또 괜찮아요. 되게 사람들 얌전하게 운전하고. 어, 일단 가네? 이미 했었나? 너무 늦게 온 건가? 이거 정보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번 인터넷 검색하고 저번에 한번 어디 유튜브에서 봤다가 검색해보고.
수프라고 또 이제 맞아 뭐였더라? 사륜? 야리스 MX5 야리스 뭐 이것저것 종류가 엄청 많네요. 일본어로 할 수 있었으면은 좀 와 저렇게 뭐 차 안에 본네트도 보여주고 하나보네. 뭐 얘기도 하고 일본어 할 줄 몰라가지고 본네트 까네. 오 GR이네 야리스를. 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 튜닝 했는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와. 순정하고 뭐 튜닝이 오픈 차이인가? 와 이런 문화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 테라노 86 이 차가 신기한 게 사륜이라는 거. WRC 딱 나오고 나서 아니 IC 또 사륜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일단 대부분 다 가네 집에. 아 저 일주일 걸렸네. 일본어를 좀 공부 좀 해야겠네. 오 진짜 신기한 거? 와, 다 갔네? 아, 저기 가갖고 뭐 보고 싶은데 소심해가지고 보지 못하겠어. 오, 트럭들도 쫙 있네. 여기 트럭들은 외국계 하나도 없고 다 그 미쯔비시 거? 후소? 후소인가 뭔가 막 좀. 이스지하고 하이노.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엄청 크롬 도치역지 되어 있고. 스카냐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아베코 뭐 가끔 있긴 있는데. 와우. 와, 여기서 뭐, 남녀 궁합 없이 여자도 꽤 많고. 신기하네. 이게 뭐, 나쁘게 부르면 양카 문화고, 좋게 부르면은 자동차 문화라 해야 되나? 와, 번호 죽이네. 357. 와. 아까 두 바퀴 정도 돌았는데, 가나 보네. 다이코크가 여기 휴게소 같은 건데 이렇게 쭉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된 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밸런스에 끌고 오면 재밌긴 하겠다. 젠쿱이나 다 가네. 까비 여기 뭐 낮에도 한다고 하던데. 다음에 또 일본 올 기회 있으면은 또 와야겠네요. 대부분 주말에 열린다는데. 아무튼 이런 일본의 문화 되게 신선하고 부럽기도 하고. 한국에서 하면 전부 다 벨로스텐 아니면은 86, 뭐 9, 이런 차가 있으려나? 아,
아무튼 다 집에 가는 거니까 뭐 그래도 경찰들 떴나 보네. 경찰이 철수 시킨 것 같은데? 우와.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뭐 이런 소리 같은데? 신기하네. 재밌다. 이런 거 언제 봐.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아, 집에 가야지. 아, 재밌었다. 짧았지만.